다이를 너무 놀려서 화를 풀어주려고 어. 막 앞에서 막 웃긴 표정도 짓고 막 춤도 추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상희 씨가 꼽은 그 장면 안 보고 넘어갈 연중 라이브가 아니죠? 웃기죠? 현장에서는 아무도 웃지도 않고 정말 고요했어요. 그래서 막 식은땀이 막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? 내가 지금 이걸 이 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가? 엔지가 날 정도로 좋아요. 웃어주니까 아 엔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저 웃겨서 극 중에서 그 파혼한 분 있잖아요 뺨 때리는 장면이 너 치료비 청구하기만 해봐 스토커로 확 고소해버릴 거니까 불끈 용기가 오. 솟으면서 이렇게 톡 톡은 아니었는데 네, 톡은 아니었어요 비레니즘 춤추는 걸 봤어요 네 왕년의 화려한 조명에 감싸여 춤 좀 췄던 댄싱 머신 상희 씨 정말 잘 추시더라고요 네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이 심지어 그 고등학교 때 그 UCC라는 말이 있었을 때 우리 과거에 야, 옛날 시절이죠 UCC 옛날 UCC 오랜만에 듣네요 1등 상품은 이제 본인이 입던 티셔츠 2등은 친필 사인 CD인데 아. 이 선배가 입었던 흔적이 없어요. 티가 뭐 새 거야, 새 거야. 사인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. 아, 그러네. 좀 바꿔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분은 되게. 어, 1등한 거 대단한. 아, 아니 근데 보셨어요? 저도 봤죠. 진짜 잘 추시. 라라랜드도. 맞아요, 맞아요. 뮤지컬 배우로 활동할 당시 라이언 고슬링 뺨치는 상의 고슬링으로 변신해 멋진 탭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. 재주가 많으시네요. 네. 와, 네. 그렇더라고요. 이를 계기로 KBS 뉴스에도 등장하셨네요. 어머 어머. 자료가 있군요.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했고요. 너의 미소를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띠 많은 상희 씨의 명품 보컬이 돋보였던 이 장면 연중 라이브에서도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. 좋아요.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. 나의 아, 이 연주하는 것도 설레셨겠네요. 끝나기 아, 저 눈 감고 있어요. 제일 즐기시네요. 너무 좋아하시는데. 너무 좋다. 눈 감고 들었어요. 그럼 더블러지죠. 너무 티나네요. 드라마 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상희 씨의 OST가 곧 공개된다고 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대박이네요.